불안한 세조의 삶을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결정적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깊은 새벽, 세조는 온몸이 땀으로 뻑 젖은 채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사색이 된 얼굴로 불안에 덜덜 떨었죠. 어? 꿈에 형수, 현덕왕후 귀신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세조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현덕왕후 귀신이 퇴! 하고 침을 뱉은 거예요. 세조는 찝찝함에 온 몸과 얼굴을 벅벅 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조의 몸에 오돌도돌한 종기 같은 게 계속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조가 피부병을 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실 이 세조가 현덕 왕후가 침을 뱉는 악몽을 꾸고 피부병을 얻었다는 이 이야기,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설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묘한 일이 당시 궁에서 벌어져요. 단종이 죽은 이후 어느 날부터 세조의 몸에 정말 피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세조 정권 중반을 넘어설 때부터 세조에게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록에는 풍수병이라고 하고 있고 세조를 비롯한 역대 임금들이 많이 알았었는데 대체로 피부병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현덕왕후의 꿈 때문일 리는 없겠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고 세조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불법으로 쟁취한 권력에 대한 민심의 이반 현상이 심했던 거겠죠. 자, 그런데 지방 행차를 다니던 1463년 10월 23일 세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살밖에 안 된 손자, 원손, 인성대군이 갑자기 풍질에 걸린 겁니다. 풍질은요, 신경계통이 고장나 생기는 풍병을 말합니다. 인성대군이 누구냐? 바로 훗날 예종이 되는 세자의 적장자였습니다. 자, 왕실의 보위를 앞으로 이어야 될 이 원손의 병에 중앙은 발칵 뒤집혀집니다. 세조는 모든 치료법 다 동원해서 원손을 살리라고 명하죠. 그런데 다음 날인 24일 새벽 인성대군은 세상을 떠납니다. 와, 원손 인성대군의 죽음으로 억장이 무너졌을 세조. 맏아들에 이어 손자 원손까지 죽으니 세조는 거의 패닉이 온 겁니다. 대체 왜 이런 불행이 계속 닥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현덕 왕후의 저주 때문이었을까? 세조는 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기억을 더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 세종의 묫자리를 살필 때 함께 본 풍수지리사, 즉 지관이 한 불길한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어떤 뭐라고 얘기? 했길래? 자, 때는요, 1443년 2월 세종 재위 때였습니다. 이때는요, 세종이 자신이 묻힐 곳을 정할 시기였는데요,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묘인 헌릉 옆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형세와 기운이 어떤지 미리 좀 알아보라고 했죠. 이때 땅을 살피러 간 사람 중 한 명이 수양대군 세조였습니다. 헌릉 근처에 도착한 이 세조와 신하들, 지관은 땅의 형세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당시 땅을 살펴본 지관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절사 손 장자, 절사
대를 잇는 자식이 끊긴다. 손장자, 맏아들을 잃는다. 그러니까 손이 끊어지고 맏아들을 잃는 땅입니다. 본인 얘기 아니에요? 정확히 말했는데요? 와,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종이 정한 묘자리가 왕실의 대를 잃을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자리라는 거였어요. 와. 그런데 이때 세종은 그냥 그곳에 묻히겠다. 와. 라고 합니다. 꼭 아버지 태종 곁에 묻히고 싶어서 이런 섬뜩한 말에도 뜻을 꺾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그로부터 7년 후 1450년 헌릉 옆에 묻힌 겁니다. 그런데 자, 세종이 승하한 후 왕실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자, 세종의 그 아들과 손자들, 적장자들을 지금 그려놓은 가계도입니다. 자, 세종의 적장자 문종.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문종의 적장자 단종. 죽었. 유배에 가서. 17세. 유배지에서 사망. 자, 그리고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 죽었어요. 20살 때 사망. 와. 그런 와중에 예종의 적장자이자 원손인 인성대군 3살에 사망. 와. 자, 이들의 공통점 뭐인 것 같습니까? 적장자. 네, 맞아들. 적장자. 왕실의 대를 잃을 후손들이었습니다. 와. 이유야 어찌 됐든 몇 년 사이에 왕실의 적장자들이 지금 줄초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럼 묘자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렇게 아들, 아니, 손자를 이렇게 잃었으니까 세조가 어떻겠습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몇명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조 역시 이렇게 불행이 계속 닥치니까 그 말, 옛날에 들었던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머릿속을 맴돌지 않았을까요? 1466년 3월이었습니다. 이번에 세조가 강원도 고성과 금강산으로 향합니다. 그 와중에도 세조는 동행한 공친들과 꼭 이걸 했습니다. 술자리? 맞습니다. 아, 술자리. 술자리. 아. 네, 술자리. 공신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불안감을 털고 권력의 무탈함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마음의 안식이 되어야 될 술자리에서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세조의 불안감에 또다시 불을 지핀 겁니다. 아. 오랫동안 북방에서 근무한 공신 양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정은요, 계유정난 때 김종서 제거의 그 행동대장으로 나섰던 인물인데요. 주로 변방에서 근무하다가 오랜만에 중앙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 양정을 위로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세조와 공신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지요.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고 세조와 공신들의 추기도 한껏 올랐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양정이 갑자기 세조에게 폭탄 발언을 합니다. 전하께서 임화하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오로지 한가하게 안일하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세자에게 양위하고 물러나서 쉬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려오란 얘기예요. 내려오란 얘기예요? 왕의 자리에서. 야, 이거는. 이거는. 명목. 말이 안 돼요. 자, 이때 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단 지나가고 웃으면서 끝나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환관. 밤에 또 눈 보내야죠. 진짜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확인하는 거. 이제는 칼을 들고 가는 거지. 세조는요, 양정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위를 탐내는 사람이던가?
그 후 세조가 승지를 향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옥새를 가지고 오라! 물려주려고요? 그니까 네 말대로 내가 내려갈게. 그랬을 때 그 분위기를 감당해 보라는 거잖아요. 네. 와. 옥새를 가져오라는 세조와 반대하는 신하들로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대신들이 양정이 불손하니 처벌하셔야 됩니다 라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때 세조는요 양정을 참소하라 명을 내립니다. 와, 참수. 술자리에서 누구보다 너그러웠던 세조였지만 양위까지 언급하는 공신의 태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왜냐면 이게 세조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세조가 공신을 너무 감싸면서 벌어진 부작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신 세력들을 확실하게 휘어잡지 못한 결과 세조의 권위에 흠집을 낼 만큼 기세가 등등해진 거지요. 아마 세조도 이 일로 공신들의 위세와 건방짐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공신들 간의 믿음이 아주 미세하게 허물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이제 세조는요, 그렇게나 믿었던 공신들을 미심쩍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허, 이런 공신들의 위세가 혹시 이 정권에 위협이 되진 않을까 불안해진 겁니다. 게다가 건강도 나날이 악화되면서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렇게 불안이 계속해서 쌓이자 세조는 큰 결심을 하죠. 마음속에 자리했던 불안의 싹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세조가 공신들에게 영릉, 즉 아버지 세조의 능을 옮길 것이니 경기도에 가서 땅을 보고 오라고 한 겁니다. 자, 세조는 왜 갑자기 세조의 능을 옮기려고 했을까요? 이제 더는 못 참겠는 거죠. 그렇죠. 이 너무 찜찜한 게 있었잖아요. 네. 계속 생기니까요. 이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 아니었을까요? 네. 능의 기운이 좋지 않다는데 그대로 두면 자식들에게 그 비극이 대물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조는 뜻대로 세조의 능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엄청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옮기지 않았을까요? 옮기지 못합니다. 왜요? 왜요? 능을 옮길 명분이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신하들의 반대와 또 이장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긴 고민 끝에 세조는 능을 옮기는 걸 포기합니다. 그럼 너무 마음에 계속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찝찝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불안을 덜어낼 방법 중 하나였던 천릉 계획이 무산된 후 세조는 나날이 기력이 쇠약해집니다. 피부병 이외에도 온갖 병이 세조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468년 7월 세조는 공신들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차례를 어기고 외람되게 비기를 이어받았으나 재주가 없고 덕이 없어 이제 다시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수부께서 왕의 자리를 탐내 부덕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더군요. 어릴 적 나 놀아주던 친절한 숙부의 모습만 기억됩니다. 조카를 내치고 왕위를 찬탈했으나 재주나 덕이 없어서 자신은 왕위 자질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반성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켠에 있었던 거죠. 근데 반성을 안 할 사람인데 이제 혹시라도 내가 여기 반성하면 하늘이 그걸 알아서 피부병 낫게 해주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한 거죠. 네. 맞습니다. 세조는요, 자신의 병이 낫기 어렵다는 걸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위 내내 자신을 짓누른 그 불안감과 한편에 있던 죄책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죄를 씻어보고자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냥 뭐. 그리고 세조가 자신의 업보를 속죄하기 위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혜공주 기억나세요? 그래요. 저, 누나. 네. 단조의 누나였죠. 그 남편 정종이 단종 복위운동 때 역적이 돼서 죽습니다. 경혜공주는 역적의 아내로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세조는 그런 경혜공주와 자식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관계를 회복해 보이려고 했죠.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런 행동들 자체가 그것조차도 저는 그냥 자기 위주의 저는 그런 생각이라고 봐요. 그냥 모르겠어요. 권력이란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거나 아니면 상대가 죽지요. 이렇게 왕 세조는 최고의 권력을 얻었지만 결국 세조에게 남은 건 피부병에 걸린 육신과 후회뿐이었습니다.